주는가? 네, 안녕하세요. 모시면서요? 모시면서요? 물줘야지. 아, 뭐 해야 되죠? 네? 이제 배치 신부씨가 물 줘요. 김등을 빼면. 아, 김장 벌써 데뷔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유. 이 시골 삶이, 시골이 빠르다니까요. 사진들 찍으러 오셨나 봐. 대룡시장 앞에. 대룡시장 앞에? 예. 네. 응. 거기서 이제 공연했었어요. 예? 공연. 연극이랑, 뭐, 무용이랑, 막 춤추고 이렇게 공연했었어요. 아, 무당들이? 아니. 배우들이. 응. 그 연극 배우들이랑, 응. 이제 무용수들이랑 와가지고, 그 교동도 주민들 모셔놓고 공연 아. 올렸었어요. 응. 와봤어요. 여기도 저기 예. 하잖아. 뭐요? 1년에 한 번씩 제일 지나잖아요. 어, 어떤 거요? 이 부근당. 아. 여기도 부근당 저 작년에도 하고 무속인들도 오고 네. 그 피리도 불고 그 하는 양반들 있잖아요. 피리들 불고 아. 예. 그런 사람들도 오고 무속이 와서 이제 굿하고 할머니께서도 그거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아니 나야 무시병인데 뭐. 아유 할머니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나요? 네. 80세가 됐는데 뭐 인상이 좋아. 난 원래가 우리 형님이 해병대 중령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니까 돌아가시고 네. 나 혼자 이제 네. 여기 휴양을 하러 여기 교동에 들어왔는데 네. 땅도 이제 요거 사고 그때. 그래갖고 이제. 그럼 혼자서 농사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야 뭐 한 15년 됐거든, 여기 들어온 지가? 네, 15년? 응. 네. 그러니까 많이 했지 그러는데, 이제 손이 이렇게 아파서 못 하겠어. 손이 아파서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배차를 심어놨으니까.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능력만 있으면은 혼자 살아야지, 괜히. 틀려면 저기 저 안동역이나 한번 들어줘 듣게. 여기도 안동역이 좋잖아. 진성 거예요? 응. 진성.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나이는 먹었지 소용없어. 인생은 잠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잠깐이야. 애들 3만 명이 나서, 그것들 그냥 자라면은 다, 에? 자식이 부모한테 힘들어하고 다 편하게 해야 되니, 뭐, 장가보니까 더워. 혼자 새끼들 생기니까. 더워야.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여쭤보다 보니까, 평생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엄마 이렇게 불렸고 응. 내 이름 불려본 적 없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좀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름 저희도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박판술. 박판술. 판자, 술자 어머니세요. 저 할아버지는 배정구. 배정자. 정구. 정자, 구자. 저 앞집 할매 것도 알려줄까? 아니요. 우리 약속한 거. 박경애. 교동도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순간 있어요 혹시? 나? 그 기억에 남는 건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거 하나는 바다 있고. 네. 어? 혼자 외로울 때는 외로워 뭐 말할 수도 없어 그러는데. 바다 있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산다는 것도 좋아.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야. 어머님 건강하세요. 저희 나중에 또 오면 그때 저희랑 밥 한 끼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말만 들어도. 아니. 예? 저희 그 공연 예술하는 예술가들인데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희한테. 응? 덕담. 덕담? 네.
아이 뭐든지 다니시면서 남의 잎으로 보고 꽃으로 보여서 그저 젊은 사람들이라도 환영받고 좋은 소리 듣고 살았어. 응? 응? 인생은 멀미 아니니까 응? 재밌게들 살아. 네, 감사합니다. 응?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고마워요.